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PSD 뱅크 아레나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어쩌다 벤져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문은 역시 김동현이 지킵니다. 3백 강현석, 이장군, 모태범. 그리고 중원에 박준영과 이대훈을 중심으로 왼쪽 김남규, 오른쪽 허민호. 그리고 전방에 이준희, 김현우, 류은규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원이 김영만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예, 강캐슈. 네. 파이팅. 파이팅. 독일에 와서 네. 첫 번째 A매치를 5대0으로 완패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더 커지는데요. 아, 무엇보다도 안정환 감독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오늘 베스트 11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가 임남규 선수. 임남규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본인이 좋은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지현 선수의 컨디션은 어떻게 지금 네,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지현 선수가 이제 선수들의 웜업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 아마 후반전에 조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조금 전에 우리 또 이재성 축구도사에게 또 탈압박을 배웠고요. 네, 네. 이 독일 팀과의 상대 첫 승을 과연 거둘 수 있나. 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는 거 없어. 그냥 오늘은 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오케이? 네. 갑시다. 조금 거칠게 해서 초반에 우리한테 분위기를 좀 가져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대하자. 나 세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틀라! 우리 선수들이 오늘 독일에서의 첫 번째 승전보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오케이! 자, 이제 역사적인 독일과의 A매치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제 첫 경기를 생각해보면 2분 만에 골을 허용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기 때문에 초반 집중력 아주 중요하죠. 태범! 태범! 패스죠, 빨리 해줘, 빨리 해줘! 후이벤! 미츠, 미츠! 업 투 미! 앞으로! 상대 안다, 앞으로 때려! 초반이야, 떡! 싸워! 응야! 응야! 자, 류현규, 류현규!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측면에 임남규입니다. 자, 오늘 임남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쪽 올려줍니다. 자, 이준희 쪽으로. 넘어지는 이준희. 굿소 안드레, 굿소! 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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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익! 좋은 시도였어요, 그래도. 네. 파나우스! 자,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박준영 압박합니다. 아직 어찌 보면 독일에 와서 독일 팀에는 한 골도 못 넣거든요, 우리가. 네. 자, 김현우 밀어주고. 자, 이대훈 들어갑니다. 이대훈, 이대훈. 자, 뒤쪽에 이준희. 자, 봅시다. 자, 이준희. 아, 자, 오물쭈물. 그러나 이대훈이 볼 잡습니다. 확실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자, 중간에 볼 끊겼고요. 지현, 자, 친구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티모시. 1번 잘 봐야 돼요. 자, 티모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장군. 아, 좋았습니다. 자, 티보 씨가 상대 골 겠답니다. 아, 이장군 안 밀리죠? 아, 끊겼어요. 막스입니다, 막스. 자, 가운데. 파고 들어갑니다. 요사슛! 아, 자, 다시 김동현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거다, 거다! 야, 잡혀. 네가 니 컨트롤. 골키퍼 지금 슈팅이 바운드가 되면서 조금 위험했었는데 잘 막아줬어요. 네. 골키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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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동현 나이스! 야, 초반에 해야 돼! 강하게! 자, 독일에 와서 아직까지 스페셜 매치 포함해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어쩌다 벤져스입니다. 에스! 박스, 박스! 태범! 태범이 이런 거 과감하게 태범! 아, 뭐라. 태범아, 저런 거 나가라니까, 씨. 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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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야지. 아, 나가기 전에 얘기했잖아.
해보면 이런 거 박아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태범 내려, 내려. 간다. 굿, 태범. 야, 아, 22번 요사보의 선수. 예, 그러니까 22번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선수예요. 야, 근데 19살인데요. 네. 오, 기량이 좋아요. 아, 포스터치 좋네요. 옆에 오른쪽, 오른쪽 봐봐. 아, 뒤. 자,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나와 한 명 나와. 태범. 아, 씨. 자, 아웃시켜 등. 나가는 강현서. 네, 아웃시켜. 강현서 골 지킵니다. 좋아요. 골킥입니다. 아, 강현서 많이 성장한 선수입니다. 네. 몸을 돌려놔 미리.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볼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야지. 네. 야구 가면은 네. 돌아뛰면 되지. 몸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태범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야 돼. 아씨. 대원이 받아, 대원아! 대원이 받으러 와! 대원아! 대원, 받으러 와줘! 자, 이 장군입니다. 자, 우리 지점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강현서. 벌려, 벌려, 벌려! 태범아, 앞에 땅 떼봐! 땅 해봐, 땅 해봐! 태범아, 앞에 땅 떼봐! 땅 해봐, 땅 해봐! 자, 백패스. 아, 아빠는 같이 해야죠. 됐어요. 코너킥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같이 할 때 같이 해! 강현서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주장 허민호 선수가 동료들을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디모, 블랙베리 너는 원치, 디모. 태범, 태범 다 들어와. 형, 저 형 여기. 남기 형 사인 보고. 들어가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하나해! 자, 우리가 골문 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임남규 반대쪽 헤딩. 자, 뒤로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자, 여기서 강현석 따라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시 풀어야죠. 그렇죠. 자, 리은규가 왼쪽으로 와서 공 잡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도 돼요. 리은규 올려주고 김현우 쪽으로 갑니다. 아, 임남규. 자, 임남규. 자, 여기서 눌러야죠. 이대훈, 강현석 아, 뚫렸습니다. 자, 탈압박 시도하는 독일. 어, 나이스입니다. 자, 위에 같이 가도 돼요. 네, 네 같이 눌러줘도 돼요. 자, 볼스톱 뒤로 연결합니다. 자, 일단 뭐 속공을 저지했죠, 우리가. 지연, 지연, 지연! 와, 지연. 준영이 와! 준영이 와! 또 가! 또 가! 박준영! 자, 잡으면 없어야 돼요. 헤이! 룩! 일단만! 조심, 조심. 그렇죠. 예, 네, 뒤에서 박준영, 몸이죠. 예, 간다! 아, 씻어. 아, 베스트. 자, 그러나 아, 반칙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타이밍 좋게 잘 나와줘서 파울로 잘 끊었어요. 자, 프리킥을 얻고 있는 독일입니다. 루크, 루카. 현우야, 현우! 현우, 일로 가야지, 일로 가. 한 칸만 앞으로, 여기 앞에 봐, 라인 봐. 라인! 라인 보라고, 태범! 라인! 현우가 올라와. 자, 독일의 프리킥. 자, 이장군, 어, 빗맞았어요. 아, 우리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가운데로 와,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에 한 사람 나와줘야 돼요. 자 중앙 티모시 미안합니다. 슛 높았습니다. 상대 골키퍼 티모시 보첼의 첫 번째 슈팅입니다. 아, 역시 세 번의 득점왕을 기록했던 네. 그 위력이 있네요. 네. 지면 샷. 자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상대도 뭐 압박이 심하네요 역시. 아 타이밍이 좋아요. 백에서 티모시 다시 오른쪽 밀어줍니다. 자 티모시. 아 티모시가 몸이 풀리는데요. 자 헤딩 돌려놓습니다. 이현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꺾어주고 허민호 다시 이현규. 아 수비 맞고 뒤쪽에 모태범. 아 수비 잘한다. 아 백에스메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가 나오면은 그만큼 뛰는량이 많아지는 거 우리가 계속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계속 해야 되잖아. 나 힘들어. 패스를 정확하게 줘야 돼. 아직까지 0대 0 무승부. 우리 수비진에서 두세 차례 실수가 나왔어요 계속. 자 반격의 독일. 자 나와줘요. 잘 잘렸어요. 좋아요. 아 이거 안 돼요. 중앙 뺏겼습니다. 요사보엠. 아! 자 가운데 이장. 어! 도전 마르셀 마르셀. 같이 가면 안 돼요. 자 마르셀 꺾어줍니다. 오른쪽에서 올려줍니다. 티모시 쪽으로. 자, 티모시 헤딩! 아, 헛발질!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5m 앞에 있는데 그 패스를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도 잘하고 싶겠지. 아니 기본적으로 오는 거를 잘 못 잡아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면 치고 가다가 이렇게 주면 되는데 다 제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분명 어느 팀의 실수를 상대가 먼저 잡느냐. 네.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저 조금 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대가 한 명 침투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대로 돌파하세요. 11번, 11번! 자, 중앙에 티모시, 티모시. 바짝, 볼스톱. 바짝! 자, 방향 바꿨습니다. 묻어야 돼, 자, 중앙으로. 자, 아,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터치가 길었습니다. 볼 쪽으로 나오는 게 계속 느리네. 세컨! 내 거! 응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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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겨! 응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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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우리 나가! 버려! 아, 임남규 좀 미끄러집니다. 남규, 남규! 자, 임남규 자꾸 미끄러지는데요. 자, 발 맞고 터치아웃. 세굿 요하샤. 미친 니쉬백. 얘는 왜 잡아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남규! 제자리 잡아놓으니까 안 돼. 대박! 자, 스웨이 공격입니다. 움직여! 가만히 서 있어! 못 받아! 안 돼. 자, 리온규! 아, 안 나갔어요? 예. 자, 됐어요. 황윤석! 아, 침착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자, 허민호, 아 허민호 큐싱 파울. 아 심판한테 들켰습니다. 아, 저 정도는 좀 안 줘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슬쩍 밀었는데 네, 살짝 건드렸는데. 현석아, 저기 두 명이 있는데 거기다 때리면 어떡하니? 패스 줘야지. 네. 1대1도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공간 이거 안 됩니다. 자, 11번 봐야 돼요. 자, 티모시. 티모시. 아, 자, 슬라이딩. 아, 예, 예. 자, 진동합니다. 자, 우리 세 선수가 붙었어요. 자, 슈팅이 높게 솟구칩니다. 그 그래, 뒤에 가는 거. 골라인 뒤에 가는 거. Da war gerade die Mitte. Guck mal mehr auf die Mitte und verlagern. Demi, bleib im Tempo. 오케이. 준혁덕. 자, 김동현의 킥입니다. 내려줘야 돼. 자, 뒤로 넘어가면서 뒤로, 그러나 뒤로. 자, 볼 잡고 있는 아 이대호 놓칩니다. 자,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자, 김동현 나옵니다. 됐어요, 예. 오늘은 무실점. 오케이, 오케이, 오. 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길게 나갑니다. 다행입니다. 킥이 이제 중앙선 넘기 시작했어요. 올라가자, 네, 올라가자. 자, 임남규 헤디. 자, 임남규는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씨. 지금도 수비 라인이 좀 더 처져 있어요. 자, 앞뒤쪽에서 예, 허비로. 이렇게 소유했을 때. 그렇죠. 반드시 우리 선수에게 패스해야 돼요. 자, 이대훈. 아, 이대훈 좀 급해요. 네, 네. 이대훈 그냥 잡고 있어도 되는데 이재동 선수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거든요. 좀 더 여유 있게 상대가 네. 왔을 때 올 때까지 기다렸다 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심리적으로 본인 실수로 계속 하다 보니까 쫓기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자 안쪽으로 자 막스 아 루카입니다. 루카 같이 가야지 남규야. 서만조 남규 가야지. 남규 가야지! 야, 눌러줘야 돼, 눌러줘야 돼. 자, 루카가 뒤로, 마르셀. 됐어요, 됐어요. 네. 태범이 어디까지 가? 여기 누가 태범, 봐야지. 어! 나와, 나와! 티모시. 태훈아, 찬스입니다. 자, 이대훈 밀어줍니다. 야, 리온듀. 아, 터치들이 길어요. 가! 볼 쪽으로 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좀 급한 부분이 있어요. 자, 루카의 공격입니다. 루카, 최전방 공격수 루카. 자, 오른쪽에 마르셀. 자, 이거 그냥 올라오는데 마르셀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딩 돌려놨습니다. 아, 봐봐. 리온규 침착하게. 허민호. 그냥 길게 가자. 자, 상대가 막아섭니다. 그러나 앞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발 맞고 터치아웃. 준이! 준이야! 여기 있으면 일로 와야 된다 그랬잖아. 얘기.
확실히 빠져. 진짜. 아니 빠졌다가 뺏기려고 보고 왔어요. 짧은 거 보고. 지금 너무 가운데 쪽에서 우두커니 좀 서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탈압박 우리 배울 때 네. 받는 사람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면서 움직여줘야 네. 헬스가 나갔는데 하는 거죠. 자 우리 볼 소유. 자 오늘 경기 지금 안 감독은요 벤치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중인데요. 역대급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우 호흡해.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는 가운데서 어? 받아줘! 아, 야 여기 잡는데 여기 있는데 대훈이하고 준영이 절로 저쪽 가서 저쪽에서 받으려고 그런다 숨어가지고 숨어 있어 지금. 자 아직까지 0-0. 아, 저 전반전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잘렸습니다. 자 요사부의 오른쪽 마르셀입니다. 자 가운데로 루카. 아 넘어집니다 마르셀. 아 파울 선언합니다. 아 이걸 보나요? 아 굉장히 위험한 위치인데요. 아우. Sie sind anfällig da. Sie sind richtig anfällig da. Linksfuß. 위험해 위험해. 아. 아, 패스야, 받아줘. 아, 굉장히 위험한 위치인데요. 본인 지금 이 위치는 좀 위험해요. 마빈과 티모 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10번, 11번. 티모 씨가 다이렉트로 이어포스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올려. 아니. 여기. 준영 다가. 스톱. 오케이. 야, 한 명 찾아라. 뒤에. 야, 뒤에 하나 비잖아. 자 슛! 아 반대쪽 올라갑니다. 헤딩! 아! 아이씨. 야! 헤딩! 아! 옵사이드! 어 다행입니다. 다행이 옵사이드. 옵사이드 반칙입니다. 마빈 선수의 프리킥이 그냥 바로 슈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세트피스로 연결됐습니다만은 라인 좋았어.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일단 뭐 반발의 차이로 업사이드였고요.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와 다행이다. 아 쫓아가지고 정신이 없네. 자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사실 뭐 업사이드긴 해서 참 다행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선수도 같이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골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상대 체라우젠 팀은 좋다가 말았습니다. 현상이 좋기다. 현상이 주면 되잖아. 야! 아 지금 먼저 실점할 뻔했습니다. 자 한 번에 찔러주고 우리가 오른쪽 공간을 계속 파는데요. 예. 조금 더 정교한 패스가 좀 필요합니다. 좀 더 안으로 갈게요. 미안. 자, 우리에게 확실히... 뭐 스피드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공간에만 잘 놔주면은 네. 해볼만 하거든요. 22, 현우 22. 슬라츠. 펠랭아, 펠랭아. faster. Good, good. 나이스, 현석이 나이스. 저 정도는 싸워줘야 돼, 지금처럼. 현석이 하나 하고 있어. 어. 못 뛰네, 대훈이하고 준영이 형. 후반이 문제야. 퍼질 텐데. 반대쪽, 길게. 아, 강현석 좋습니다. 공간 잘 봤습니다. 태범! 모태범! 밀어주고 이대훈! 이대훈! 아... 자, 수비가 바로 붙습니다. 자, 중원에서는 독일 선수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자, 김현우! 자, 류은규 연결! 바로 올려! 올려! 자, 류은규! 자, 잘 올라오면 좋아요. 봅니다. 세 명이나 있습니다. 류은규! 개인 돌파! 류은규 올려줍니다! 개인 돌파! 류은규 올려줍니다! 류은규 올려줍니다! 반대쪽!
나갑니다. 아. 누구? 야. 오. 오. 오, 예. 정당한 몸싸움이죠. 예. 장군아. 장군아. 그 정도 해줘야 돼. 자, 이제 정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0대요. 자, 뭐 골은 안 나지만요. 그 어느 경기보다 지금 박진감 넘치고 긴장되는 경기거든요. 네. 자, 막스 선수 돌파합니다. 막스 치고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두 사람의 연습입니다. 이대호. 아, 이대호 나이스 골. 아, 이거 골 아니에요. 자, 두 번에서. 자, 그럼 볼패스 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을 뺏자마자 좋은 패스가 나가야 됩니다. 아, 이대호. 태우, 태우 한 번. 태우, 태우. 뒤 하나 들어간다. 아,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아, 대훈이. 잡아서 또 계속 그렇게 하려고. 드리블을 하면서 김현우의 옵션이 좀 있었는데 하나의 더 심투 패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이대훈 선수가 좀 빨리 뿌려줬으면.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스 미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아, 가라 그냥. 아, 씨. 앞으로! 민우야! 다시! 아, 그 나와줘! 네. 아, 허민호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볼 뺏깁니다. 티모시입니다. 티모시가 반대쪽 마르셀! 마르셀 따라갑니다, 난. 자, 이장군. 에, 왜 안 듣고 있니? 지키나요? 터치아웃. 좋아요. 준영아, 한 번 나와서 해줘. 사인이 안 맞았어. 야,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패스 다 잘못하겠는데 다 동료들한테 뭐라고 그래? 자, 이제 따라갑니다. 키퍼 나옵니다. 키퍼 얻어내고 있습니다. 해야 돼. 네가 너 뒤로 가. 아니, 기다려. 형, 톡! 달려. 쟤 간다. 다시 간다. 쳐. 아. 야, 러시. 아, 개인기 좋습니다. 에, 역시 루이스죠. 아. 보자. 한 명씩 봐. 자, 한 번에 찔러주고, 그러나 기뻤습니다. 자, 오늘은 김동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올려. 동현! 눈겨보고 응규! 자, 헤딩. 자, 여기서 아, 우리가 여기서 좀 눌러서 뺐으면 좋죠. 티모시. 아, 자 수비가 에어서면서 가면서. 가면서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자, 이대훈이 오른쪽으로. 자, 정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전반전 정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죠. 김남규 쪽, 윤은규 쪽입니다. 리온규. 자, 올라가야 돼요. 흑이야! 흑이야! 자, 리온규 반대쪽 보고 올려줍니다. 아, 자, 뒤에. 자, 리온규 반대쪽 보고 올려줍니다.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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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김현우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